그래도 그 사진 보낸 이후로는 안 건드셨나 봐요. 네. 그쵸? 이 정도만 돼 있어도 살것 같죠? 이제 유튜브에서 보던 그거. 네. 토닥토닥. 너무 신기해. 맞아, 손님들이 이걸 제일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양 잡아주시니까. 매끈매끈해졌어. 잘 붙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손 한번 볼까요? 관리 잘하셨네요. 특히 여기 엄지 진짜 꽤 괜찮게 자라고 있어요. 이쪽은 아직 여기 안에까지 조금 손상이 돼 있었나 봐요. 근데 더 자라 봐야 알겠지만 괜찮게 자랄 것 같아요. 왠지. 네, 괜찮게 자랄 것 같아. 여기는 아직 울퉁불퉁하긴 한데 그건 안에까지 손상이 돼 있어서 그렇고 더 안쪽을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두근두근. 이 부분은 제거하고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없을 거예요. 여기가 원래 없었으니까. 거기는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서비스. 뜨겁진 않아요? 많이 자랐다, 그래도. 보여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엄청 많이 나아졌죠? 많이 나왔네. 여기가 아예 없었네. 여기가, 그죠? 오. 여기랑 엄지는 확실히 건든 게 맞아. 큐티클이 다른 손과 달라요. 한 번에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도 두 개만 건든 게 어디예요? 나머지는 멀쩡하잖아. 많은 발전이죠, 뭐. 다음번에는 그러면 9개 멀쩡하게 와요. 그 다음번엔 10개 멀쩡하게 오고. 약간 손톱 옆에 살 부분에 맞아요. 그런 거를 너무 물어뜯는데. 저도 엄지는 뜯고 싶은 충동 엄청나요. 저 여기 옆에가 다 갈라지는 스타일이라서 갈라지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당장에 그 자를 니퍼 없으면 뜯고 싶어 미쳐. 그래서 그냥 그래 뜯지 말고 가지고 놀자 해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살을. 뜯으면 후회할 것 뻔하니까. 속 시원하겠다. 저 이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스티커를 제가. 저도요. 그리고 영상 편집할 때도 이 장면 편집할 때 되게 기분 좋아요. 네. 난리도 아니네. 굉장히 찔리죠?
여기 잘라줄 때 속 시원하죠? 네. 묵은 때 벗겨내는 기분. 넣어주세요. 반쪽을 만들어줘야지.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감쪽같죠? 그쵸? 이제 손도 좀 길르니까 아트도 하고 싶고 그랬어요. 아니, 사실 저 마블 계속 약간 하고 싶 예쁘다. 제일 하고 싶었거든요. 넣으세요. 이제 좀 길렀겠다. 한번 해볼까?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네일이 중독성이 있는 거. 그쵸.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그거 있지 않아요? 오늘 하고 갔는데 오늘 다음 내일 뭐 할지 찾아보는 거? 네, 맞아요. 빨리 다음 달 됐으면.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하고 갔는데 벌써 다음 내일을 막 생각하고 있어. 맞아. 다음에 뭐 할지. 사람 다 똑같나 봐요. 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얘기해요. 막 아직 아트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니 저 다음에는 이거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줘. 저 아직 이거 완성도 안 했는데요? 넣어주세요. 다 마음속에 이제 이거 하고 저거 맞아. 하고 1월엔 이거 하고 2월엔 이거 하고 3월엔 이거 네. 하고 1년치를 미리 정해놓은 분도 봤어. 되게 신기한 것도 많더라고요. 막 자석으로 막 하는 것도. 맞아요. 내일의 세계는 참 무궁무진해요. 신기한 것도 그래서 내일은 정말 재료가 사도 사도 끝이 없어요. 네. 파츠도 엄청 많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는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재료를 사는 건지 재료를 사려고 돈을 버는 건지 정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였어. 넣어주세요. 재료도 엄청 비싸서 비싼 거 비싸고 싼 거 싸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네일샵에서 재료가 그런 이유, 재료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그걸 하나만 사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 개를 사야 하니까요.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안 뜨거워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뜨거우면 손 넣다 뺐다 해도 괜찮아요? 엄청 두껍게 바르고 있어서 좀 뜨거울 텐데? 근데 참을 만해요? 네. 전 못 참아요. 전 손 맨날 빼요. 할 때. 넣어주세요. 뭔가 뜨거운 게 느낌이 좋은데. 아, 변태야. 아니, 손톱 뜯던 분들은 다 변태야. 고통을 즐겨. 진짜 그런 거. 이번에도 잘 붙어 있었으면 좋겠군. 넣어주세요. 손가락 힘 빼주세요. 넣어주세요. 이번에도 뜯지 말고 잘 길러와요. 이번에는 진짜 안 뜯고. 그래도 한 번, 한 달 동안 길러보니까 기를만 하지 않아요? 네. 참을만 하잖아요, 그죠? 네. 진작 갈 거예요. 막상 이렇게 딱 네일을 해놓으면 참을만 해. 네. 안 해놓으면 자꾸 눈에 보이니까 지저분한 게. 네모난 손톱이 더 잘 어울리네요. 아 진짜 예쁘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리석을?